따라서 시술 방법이 달라질까요? 그게 아니라 두께에 따라 저기 라식인가 라섹인가로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크기는 예. 틀린 것 같은데. 네. 저는 라식 수술을 했거든요. 오. 라식을 했는데 예. 눈이 작, 뭐 라식 해자. 라식. 어떻습니까, 주 교수님? 예, 사실 눈이 좀 작은 분들한테서는 라섹을 권합니다. 아~ 왜냐하면 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막 절삭기를 눈 안에 넣고 그다음에 각막 절편을 만든 다음에 레이저를 씌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좀 작은 분들은 이 각막 절삭기가 들어가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각막 절삭기는 이제 다 서양에서 디자인한 것이기 때문에 예. 좀 서양 사람들 눈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눈이 좀 작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각막 절편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잘못될 수가 있어서 라섹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교수님도 라섹을 하셔야겠네요. 만약 하신다면 눈이 이렇게 좀 작으신 분은 라섹을 권한다. 예, 맞습니다. 아니, 신문을 아주 이렇게 당황스럽네요. 아, 저희가 지금 라식이니 라섹이니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게 조금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예, 그래서 네. 그 차이점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라식 대 라섹. 라식의 장점, 시력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없다는 것. 반면 라섹의 장점은 고도근시도 시술이 가능하고 외부 충격에 강해 합병증이 거의 없다. 하지만 라식의 단점은 각막의 두께가 얇으면 시술이 불가능하고 합병증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 또한 라섹은 통증이 심하고 시력 회복이 느린 것이 단점. 자, 지금부터 비타민 실험맨과 함께 시력 교정술을 체험해보자. 아, 여기서 잠깐. 수술 전엔 반드시 렌즈 착용을 금하시라. 소프트 렌즈는 최소 일주일. 하드 렌즈는 최소 3주는 착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착용을 하게 되면 각막이 눌리거나 부어 있을 수 있어 수술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수술 전엔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 우선 기본적인 시력 검사와 각막의 두께 측정 등 눈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 이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수술법이 결정되는 것이다. 자, 지금부터는 비타민 수술실, 라식과 라섹 수술 현장을 공개한다. 첫 번째 수술, 라식. 라식의 가장 큰 특징은 교정 후 필요한 영구적인 덮개, 절편. 이것을 각막에서 안전하게 벗겨내는 것이 수술의 핵심. 저 교수님, 라식 수술은 무엇이 중요한가요? 라식 수술은 이제 각막 절편을 만드는 과정과 레이저를 이제 쏘아주는 과정, 이 두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각막 절편이 잘 만들어지고 이것이 원위치로 이제 시켰을 때 그 부분이 잘 달라붙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각막 절편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고요. 이것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예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절편이란 무엇일까? 절편이란 각막의 가장 바깥층 상피와 그 내부의 실질 조직이 합쳐진 것. 반면 가장 바깥층인 상피는 끊임없이 재생되는 조직을 말한다. 두 번째 수술, 라섹. 교수님, 라섹은 무엇이 중요한가요? 아, 예. 라섹은 각막 그 절편을 상피층만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밀었다가 나중에 레이저를 한 다음에 다시 덮을 수도 있고 또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각막 절편을 만드는 부분은 그렇게 신경이 안 쓰여지는데 수술하고 나서 각막 혼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혼탁을 없애주는데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수술은 절편이 아닌 상피만을 벗겨내 뚜껑을 만드는 에피라식 수술. 그런데 라식, 라섹도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다고? 이들을 위한 새로운 시술, 렌즈 삽입술. 렌즈 삽입술이란 각막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동공과 수정체 사이에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 지금 보이는 것이 바로 안구에 삽입된 안내렌즈. 만약에 각막 내피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가 안압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든가 망막에 어떤 병변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수술을 시술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시력 교정술에 비해 백내장, 각막 속 세포가 손상되는 수포 각막 비용증 등 중증의 안과 질환이 올 수 있으니 충분한 상담과 점검 후 시술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시력 교정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안경 탈출 대변신에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귀엽네요. 시력 수술 네. 교정 수술 받고 난 후에도 왜 또 눈이 나빠지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사람마다 똑같이 아니고 시력이 다 각자 다르게 나오는 게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그냥 부작용이 많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하는 사람 많다고 하는데 겁이 나죠. 하고는 싶은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망설이고 있는 건 있어요. 수술은 개인의 선택. 하지만 수술 후 철저한 관리는 필수. 자신의 눈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술을 받거나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무서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 그렇다면 라식과 라섹 올바른 사후관리법 이것만큼은 꼭 지키자. 수술 후 2주 정도는 눈에 절대로 손대지 말 것. 오호 클러. 최소 2주는 잠자기 전 안구 보호대 착용. 답답해도 참자. 최소 3일 세면 금지. 샤워 금지. 안 씻은 손. 어우 더러워 더러워. 병원에서 처방해준 안약과 항생제는 반드시 깨끗한 손으로 처만. 내 눈은 소중하니까. 3, 4일 후 병원을 방문. 치료용 콘택트렌즈를 반드시 제거할 것. 네, 자외선 차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라섹 같은 경우에는 라식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자외선을 차단해줘야 됩니다. 약 2, 3개월 정도는 차단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를 많이 한다든가 가까운 데가 작업을 많이 한다든가 또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이 자기가 집중하게 되면 눈 깜빡거리는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하게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과도한 것을 좀 피해주는 것이 수술 후에 눈을 안전하게 또 오랫동안 잘 볼 수 있는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병원을 찾은 비타민 가족들. 시력 교정술은 얼마나 건강한 각막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되는데 그렇다면 비타민 가족들의 각막 건강 상태는? 유정주 씨가 당연히 제일 좋을 만한 게 모든 게 다 두꺼워요, 그 사람은. 유정수 씨가. 이정민 씨가 가끔 눈에 뵈는 게 없는 행동을 제가 많거든요. 아나운서인데도 불구하고. 윤정수 씨 같은 경우에는 왠지 눈이 좀 작잖아요. 근데 작은 사람들이 더 시력도 좋고 눈이 건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박상민, 이정민, 윤정수. 오늘의 각막왕은 누구? 지금 공개합니다. 네. 네, 뭐 허리 둘레도 아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아니고 당 수치도 아닌데 여러분들 각막 두께를 알아보기 위해서 안과를 찾으셨습니다. 예, 지금부터 그 결과를 알아볼 텐데 네. 그렇다면 실제로 각막이 두껍다 그럼 눈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각막 두께는 이제 정상 범위에 있으면은 얇든 두껍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 각막이 얇게 되면 굴절 수술을 받는다 이랬을 때는 더 위험성에 더 노출될 수가 있고요. 또 각막이 얇은 경우에는 원추각막이라든가 이런 질환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얇은 것보다는 두꺼운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저 박상민 씨, 윤정수 씨, 이정민 아나운서 우리 각막 두께를 측정을 해봤는데 어떻게 좀 이정민 아나운서 자신 있으십니까? 각막 두께? 아, 근데 저도 솔직히 눈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네. 렌즈 착용을 좀 오래 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각막 쪽은 자신이 없어요. 아, 자신 없을 것 같다. 저는 꼴찌할 것 같습니다. 꼴찌일 것 같다. 박상민 씨는 어떠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라식 수술에서 좀 깎아놨기 때문에 제가 제일 얇을 것 같은데요. 그럼 윤정수 씨가 뭐든지 두꺼운 윤정수 씨. 아무래도 하지만은 예. 저는요. 예.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안약을 상당히 과다 복용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눈이 이상한.